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스 하디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전에 지진과 해일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자, IT 기억하시죠? 그곳에 어떤 한 분이 미국의 그 어렵다는 웨스트 포인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두 가지 표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CADET이 되겠네요. CADET. 이 영영 풀이를 보니까요. A student at a military school who is preparing to be an officer 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보통 사관생도. 생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뭐, 육사, 해사, 뭐, 이런 곳에서 다니는 학생을 얘기하겠죠. 장교가 되는 걸 준비하는 학교, 군사학교의 학생을 cade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말로 사관생도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commencement인데요. 원래 우리가 commencement라는 거는 좀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졸업식 같은 ceremony를 얘기할 때 commencement라는 표현을 쓰죠. A ceremony during which degrees or diplomas are given to students, especially to those who graduate from schools, right? 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학위나 이러한 것들을 주는 식 되겠습니다. 졸업식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쓰인 예를 볼까요? After commencement, Idrachi said he plans on opening a new chapter in his life. 자, 졸업식 후에 자, 이드라치 씨는요, 이분입니다. 말하기를 자기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지금 열어갈 계획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어떻게 어떤 또 모습으로 이 졸업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ission possible, not impossible, right? The American dream. 자, 가능한 미션이었던 거죠. 그죠? American dream이라고 되어 있는데 On May 21st, one picture made headlines across all major news outlets in the U.S. 자, 모든 주요 미국의 신문사 정보 통해서 자, 헤드라인을 장식한 한 사진이 지난 5월 21일 날 떴습니다. This single image captures the inspiring story of Alex Idrachi. 자, 이 하나의 사진은요. 정말 이 사진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정말 이 알렉스 이드라치 씨라는 이 분의 아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It was born in the Republic of Haiti,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자, 이분은요, 알렉스 이드라치 씨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IT 공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So Idrachi moved to America in 2009 with only basic English speaking skills. 그리고 이제 이드라치 씨는요, 미국으로 2009년도에 이주를 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영어 말하기 실력만 갖고 있었다고 하네요. Within seven years, 이제 7년이 안 됐다는 거죠. 7년이 채 안 돼요. He gained citizenship and graduated from West Point, one of the nation's most difficult schools to get into.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시민권을 땄고요. 그리고 웨스트 포인트를 결국에 졸업을 했는데요. 뭐 우리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알고 있는 학교죠. 미국에서도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학교인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을 했습니다. Out of 950 cadets, he completed his degree at the top of his class in physics. 자, 950명의 생도 중에서 그는 특히 이제 그의 이제 그 학위를 마쳤는데요. 특히 물리학에서 또 그 클래스 탑을 찍었다고 합니다. 네, after commencement, Idrachi said he plans on opening a new chapter in his life. 우리 앞서서 봤던 문장이죠. 졸업 후에 이드라치 씨는 말하기를 이제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In July, he will enter the Army Aviation Center for Excellence. At Fort Walker, Alabama. 자, 알라바마주 포트 워커에 있는 비행학교에 이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비행학교 간다는 얘기는 파일럿이 되고 싶다는 얘기인데요. His lifetime goal is to become a helicopter pilot.
자, 그의 이 알드라치 씨의 인생의 그 목표가 헬리콥터 조종사라고 합니다. According to an Army news release, 자, 군대 그 관련 신문에 따르면 Adrachi grew up in Port-au-Prince watching the US military conduct humanitarian missions. 자, 이 알렉스 에드워치 씨가 어렸을 때 이제 그 포르투프랑스에서 자라날 때 IT 공국의 이제 수도가 되겠죠? 미군이 아주 인도적인 여러 가지 그런 작전이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멋있다 저렇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자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꿈을 갖게 됐다고 하네요. It was then that he began to be dream of becoming a helicopter pilot one day. 아 내가 언젠가는 정말 이 조종사가 되어야 되겠다 헬리콥터 조종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꾼 것이 그때부터라고 합니다. Adrachi wrote on his Instagram post. 자, 그가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길게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를 발췌한 것이죠. What is one thing I could never be if I couldn't, I didn't come to West Point? 내가 웨스트포인트에 오지 않았다면 절대 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뭘까요? Becoming a pilot. 바로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입니다. Knowing that one day I will be a pilot, 아 내가 언젠가 파일럿이 될 것이라는 건요, is humbling beyond words.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을 겸손하게 해준, 겸허하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 bye.